자, 잘 쉬셨죠? 예, 70초만 보도록 하죠. 아직 안온분 계시니까 빨리 나갈게요. 안온 사람이 있어 빨리 나간다고. 자, 77번. 다음 등기신청 취하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방문 신청에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 취하는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하고요. 두 번째, 전자신청에 취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수기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하였다면,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취하는 할수 없다. 일부 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일부 취하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하니까 3번 잘못된 말이고, 4번은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아 등기 신청한 대리인은 이후 어느 일방만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공동 신청은 취하도 공동, 단독은 단독. 그러면 쌍방대리권 있는 경우 취하도 쌍방대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방대리 취하는 안 됩니다. 맞고요. 서면에 의한 등기 신청이 취하되면 등기 신청서와 그 부속 서류인 첨부 서면을 모두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취하된 게 모든 거를 다 돌려주니까 맞았네요. 틀린 것은 3번이죠. 78번의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틀렸네요. 가등기 후 사망하게 되면 가등기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는 게 잘못된 말이고, 두 번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와 가등기 등기필 정보를 같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틀렸죠? 본등기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권만 제출하면 되지 가등기권자권 필요하지 않으니까 잘못됐고요. 세 번째,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된다. 현재 소유권의 명인이 아니라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가 본등기할 의무자가 되므로 의무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고요.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는 말은 4번이 맞는 말이죠. 1에는 전원명이 본등기할 수는 없지만 지부만 본등기할 수 있습니다. 너 자꾸 지지면 날 도와주면 가만 안 둔다, 너. 나 된장 싸가준다, 그냥. 그다음에 4번이 맞는 말이고, 5번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로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 되지. 명하지 않은 경우는 본등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맞는 말이고 다 틀렸어요. 7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으므로 또다시 제3자에게 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할 수도 있다. 이게 뭔가요? 소위 말하는 제2의 가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종기부 또는 해지 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시기부하고 정지 조건만 가등기하는 것이고, 종기부나 해지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못할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하는 이유는 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태 못하는 거예요. 자, 못하는 이유는 자, 오늘이 며칠인가요? 아, 외우는 게 아니에요. 10월 7일 오늘 얘기하기를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그럼 합격은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아, 이거 자신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될까 안 될까 이 몸이 갸우갸우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예? 안 본다고요? 네, 맞다. 그건 안 보면 되지.
그럼 장로 확실하죠? 남들이 볼 때는 불확실하니까 조건으로 넣고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그럼 오늘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받겠죠? 아 이게 아니지. 오늘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받는 것을 요거를 뭐라고 부르고 정지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집을 드리겠대요. 오늘 가지시고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래요. 평생 떨어지겠지만 그러면 합격한다고 가정을 해서 합격하면 집 주는 효과 소멸하겠네요.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민법 공부할 때는 조건 성취로 효과 발생할 때가 정지 조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 요걸 배운 건 민법이에요. 그죠? 등기법은 오늘을 배워요. 지금 당장 등기하러 가자요. 이 상황 가지고. 그럼 정지 조건은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니까 오늘 등기하러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가등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종기법은 오늘 줘요. 해제 조건은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 와야 되니까 지금 당장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본등기할세로 빠져가니까 가등기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가등기하는 건 뭐하고 뭐만 시기부나 정지 조건만 가등기하는 것이고 종기부나 해지 조건은 지금 당장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등기할 사유다 보니까 가등기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아, 참 별거 알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알 때까지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수준 올라오면은 그 톡톡 치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요. 근데 그 전까지 수준이 지금 들어 올라와서 지금 마지막 고생하고 있는데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그죠? 네. 공부는 오래 할수록 깊이가 다른 거예요. 합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가서 공부 또 해야 돼요. 중기업할 때면 공법을 거의 반 포기한 상태인데 지금 아닌가? 공부 반 포기한 상태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땅을 중개하면서 혹시 이 땅에 뭐 건물 줄세 물어봤더니 나 반포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법을 알아 땅을 중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맞게끔은 중개라고 확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한 만큼 더 해야 돼요.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모르면 이거는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니 와가지고 땅 의뢰하러 온 사람한테 이 땅이요? 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알아보고요. 제가 저 이러면 가요 그냥. 그러니까 중개업 할 때는 몰라도 막 할 수 있다고 우겨야 돼. 왜? 여러분 수업 듣고서 지배금 다 까먹었잖아요. 신나게 들었죠? 지배금 다 까먹었어 그 사람. 그 다음날 다시 똑바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 뭔 말인지. 어제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 그 얘기하면 모르니까 똑같은 입장이니까 알든 모르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날 믿으니까. 그러다 그때 가서 다음에 딴 얘기하죠. 근데 절대 모르는 거 써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괜히 문자로 써줬다가는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 써주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물어보게 되면 말로만 하다가 내가 차도 확실한 거 알았을 때. 그래서 정말 중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딱 어디 지역 뭐가 그러면 무슨 지역이 뭐더라고 뭐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큰 거 해먹는 큰 거만 해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중개업하지만 맨날 전월세만 쫓아다니면서 집 깨끗해요 좋아요 전망 이거 인사하는 사람이 다음에 어선 느긋하게 나는 빌딩만 중개 딱딱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릇의 크기인데 그건 내가 얼마큼 아느냐예요. 알아 나중에 이 중개업할 때 편히 갑니다. 근데 많이 공부를 하지 결국은 나중에 할 공부니까 부지런히 하세요 지금부터. 어쨌든 2번은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등기의 겸 본등기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가등기 순위이다. 맞고 네 번째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본등기 후 격려된 등기인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직권말소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만이에요. 그럼 본등기 뒤에 들어온 순위만들이 밀리는 것뿐이지 직권말소당하는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영향받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2번이 답이고 80번의 경우 다음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만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 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맞았나요? 맞았죠?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안 되고 보존등기 가등기 못하니까 맞고요. 이제 동네 개가 다 짖네 그려. 아유 두 번째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 신청으로 그 가등 이상 권리의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가등기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하더라. 이때 등기 방식은 주등기인가요? 부기등기인가요? 부기등기 방식이 되겠죠. 세 번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표 정보가 아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틀렸죠? 전원이 전원명의로 할 수도 있고, 1인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지만 전원명의는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5번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 일자와 판결 주문에 나타난 원인 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 이유에 의하여 매매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성 인정한대요. 네, 그럼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고. 그다음에 8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확정 판결 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이라도 그 판결 이후에서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 용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뭐 신나게 떠들었지만 마지막까지 명백한 경우는 본등기 할수 있다. 맞고.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집행법원 촉탁으로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가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다, 공동 신청할 등기더라. 네, 공동 신청할 등기죠. 의외로 단독이 가능한데, 단독 가능한 경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요. 시험에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나오는 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자꾸 달고 들어오는데 이게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이에요. 그럼 가등기는 원칙 공동 단독? 공동 이거 외울 게 아니라 본인이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겠죠? 가등기 해달라고 요청 들어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둘이 가는 게 원칙이 공동이란 얘기예요. 합격하면 집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랍니다.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 제가 승낙서 요구했어요. 협조했나요? 혼자 갈수 있는 거고. 가등기 하기로 계획을 다 작성했는데, 제가 가등기 안 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이행 안 하잖아요. 일단 판결을 받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판결까지 안 가더라도 약식명령이 있는 거예요. 가등기 권리가 있다는 것만 증명만 하게 되면 법원이 가등기 혼자 가서 하라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발부가 됩니다. 요걸로 혼자 간다는 얘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촉탁할 등기가 아니니까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지상권 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같은 범위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직권말소해야 한다. 이 중에 지상권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말소해라. 맞고요. 네 번째,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등기에 형류되고 그후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병명의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즉 상속등기 끝난 다음에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병을 상대로 해야 한다. 당연하겠네요. 갑이 죽어서 상속인 병이 상속등기 끝내버렸답니다. 그럼 포괄승계받은 병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되니까 맞는 말이고, 5번이 저당권 설정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에 의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가등기 이후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저당권, 전세권 양립할 수 있나요?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순위만 뒤로 밀리는 거지 직권 말소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의 답이 되겠죠. 80번의 경우 등기 신청 시 첨부할 인감 증명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서의 날이 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틀렸죠? 아까 공증받은 경우 인감 면제지는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네 가지. 첫 번째 나왔던 것이 하필 등기할 때, 두 번째 분필 등기할 때, 상속 재산 혈유 분할할 때, 제3자 허가 동의서, 요 네 가지는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되니까, 1번 질문은 공증받았으면 인감은 생략합니다. 1번 틀렸고,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근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는 뭐만 내면 돼요? 근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는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죠? 정보가 없으면 인감을 내겠네요.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 없겠네요. 그럼 인감을 내는 경우는 언제만 내느냐? 등기필 정보 멸실되어서 확인서면 공증서 들어올 때 그때만 인감을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읽어보게 되면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는 이때 인감 내요? 예, 요때를 제외하고는 그럼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딱 맞았고요. 세 번째가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맞고요. 네 번째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정보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매등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까 매수자가 다르면 등기는 각하하더라. 매수인 적게 한 이유는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생략등기 방지할 목적인데 다르다는 얘기는 중간 생략등기 모양새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각하당합니다. 5번이 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니까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이죠. 83번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증의 경우는 요걸 잘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유증 받은 경우는 미등기 받은 경우도 있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도 있더라. 미등기 받은 경우 둘로 나눠서 포괄 유증 받은 경우와 특정 유증 받은 경우, 포괄 유증 받은 경우 등기 어떻게 하셔라? 수증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 됩니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속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뭘로 상속 등기를 실행해버린 경우는 이때는 넘겨줘야 되죠. 이때 실행한 이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바로 그냥 넘겨주면 끝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기 잘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1번의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수일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의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 상속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유언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 유언으로 등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위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았어요? 맞고 네 번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유증에 가등기는 언제만 가능하더라? 사망 후만 가능하고 전후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4번 잘못된 말입니다.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가능하고
본등기가 안 되면 가등기도 못 하는 거예요. 유족은 언제 본등기 하는 거예요? 사망 후니까 후만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5번이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8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서에 전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실행해줘야 돼, 각하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이 제 집에 임차권 등기 요청이 들어왔어요. 오케이? 그럼 1순위에 이 집에 대해서 갑에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애인 여러분이 임차권 등기 해달라고 법원에 명령 촉탁했죠. 신청 들어갔더니만 법원이 요 임차권 등기 하라고 촉탁을 해주는데 바로 촉탁 들어오기 전에 이 집을 이순위로 을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이전 등기에 따랐으니까. 그럼 등기부상 누가 나오고? 을이 나오고 촉탁서에는 갑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럴 때 등기를 실행해 줘야 하느냐 각하라는 얘기 문제라는 얘기예요. 등기부상 의무자 을하고 촉탁서의 의무자 갑 같아야 달라요. 다르면 각하예요. 그래서 등기 각하 사유 중에 신청 정부에 기재한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랑 다른 경우는 각하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촉탁할 때도 포괄 승계받은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승계인은 명의를 듣고 이 촉탁 들어오는 거지 옛날 주인과 촉탁 들어오면 각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인을 상대로 촉탁 들어와야 등기 받아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지금의 A 앞으로 저 갑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앞으로 등기해라? 을로 나와야 되는 거야. 소유권 넘어가버렸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1번은 신청 정부의 의무자하고 등기부당 의무자 다르기 때문에 등기 각하할 사유인 거지 실행하지 못하면 1번은 각하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각합니다. 틀린 말이고 나머지는 쉬워요. 근데 이번 지문의 경우는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조등기를 한 후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여한다.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하니까 맞고요. 세 번째, 임차 보증금만 있고 차임의 약정이 없는 주택 임차권도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임차권을 뭐라고 부르나요? 민법 공부할 때 채권적 전세. 못 들어봤어요? 민법 공부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채권적 전세도 이 법을 적용한다. 안 나와 있다고요? 안 나와 있다고? 한번 내가 이따 쉬는 찾아드릴 좀 기다리세요. 모르면 없대. 있다고요. 못 들어봤던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죠. 전세권 성립 요소가 뭐예요? 전세금 지급하고 설정 계약하고 설정 등기 아니에요. 이게 전세권 성립 요소인데 전세금 지급하고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전세권 등기 안 한 경우에 전세권 등기 안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채권적 전세. 물권이 성립 안 했으니까 뭔 말인지 갔어요? 일단 뭐만 있어요? 보증금만 있잖아요. 이것도 주택임대차법 적용받으니까 주택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내가 쉬는 시간 찾아드릴 때 기다리세요. 두 분한테는. 자, 네 번째가 나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끝나고 보자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가 떨어지든 상가임차권 등기 떨어지든 그 등기에 기초해서 이전 등기하지 못한다요. 왜 그럴까? 주택임차인 A가 이 집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통해서 1순위로 A 앞으로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실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갔죠? 근데 그럼 임차권 등기 떨어진 이후에 이 집을 다시 B라는 자에게 다시 주택임대차 또 줄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 이것도 책에 안 나오나?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외우신 내용이 주택 임차 권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선 면제권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이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더라? 임차 권등기는 A가 살아요? B가 살아요? B가 살고 있잖아요.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이니까. 그럼 임차 권등기 실행한 이후에 다시 임대차 또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럼 이 집에 임차 권등기는 A로 돼 있죠? 이 등기대에서 A가 이 집을 실한 자에게 만약에 팔아서 임차 이전 등기했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럼 C는 이 집을 들어 살고 싶은 마음에 양도받아서 이전 등기했는데 짐 싸가지 따고 왔더니 뭐 OC 누가 살고 있어요 이거? B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 살 수 없는 이런 불이익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는 이등기 기초에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대부분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소멸 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아마. 왜?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임대차 존속기간 종료 후니까 끝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걸 끝나고 이사 가라가 맞는 제도다 보니까 그 등기 기초에 이전 등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험에 한번 나올 때 주택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그 등기 기초에 이전 등기할 수 없다. 맞았나요? 맞고 또 한번 나오기를 이제 주택이 한번 나왔으니 또 한번 어울리려고 하면 상가 한번 나와야죠.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그 등기 기초에 이전 등기할 수 없다.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실행된 이후는 이전 등기 안 받아줍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사 가더라도 계속 유지되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85번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 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정확하게 맞았죠? 대장상 이전받은 사람은 최초 소유자가 아니니까 보존등기 못하기 때문에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받은 자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 해야 한다. 정확하게 맞고요. 두 번째가 미등기 토지 1필지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자기 명의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긴 건 얼마큼 이겼대요 지금 국가를 향해서? 일부 지분만 이겼죠? 그럼 나머지 지분은 누구 거예요? 국가. 그럼 국가와 내가 공유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 1위는 전부 자기 명의 전원의 명의 전원 명의로 가는 거 전부 자기로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럼 국가와 내 명이 같이 공유로 등기하는 거지 전체를 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이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세 번째,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사람은 뭐만 대상이더라? 요거는 토지만 대상이지 건물은 대상이 아니니까 없다. 맞고요. 네 번째,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사람 가능하나요? 유일하게 토지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전받은 자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이 토지 대장상 소유자의 즉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는 마지막 상대방이 국가, 건물은 시군구청장. 맞았네요. 그 다음에 86번 다음은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어요?
소유권 보존등기에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신청할 수 있죠. 자, 미등기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보존등기하죠. 그럼 등기부를 개설하겠네요. 만들 거 아니에요 이제. 만들었는데 이 보존등기를 통해서 만드는 등기부가 보존등기가 거꾸로 말소하게 되면은 없어지네요. 그럼 얘때 만드는 등기부 얘가 없어지면 등기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사람을 뭐라고 그러더라? 폐쇄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은 존재해요. 등기부 없어졌네요. 다시 뭘로 바뀌어요 이제? 미등기 다시 바뀌니까 등기 또 하려면 소유권 보존이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등기에 말소를 명한 판결받은 경우도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참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외울 게 아니고 내가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예?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데 집을 샀대요. 유주택자가 됐죠 이제. 반대로 집을 팔아버리면 무주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등기에서 보존등기 등기가 됐다가 보존등기 말소하면 등기부를 폐쇄하니까 다시 뭐로 바뀌더라? 미등기로 되니까 또 하려면 보존등기 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론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된다가 판례 입장이므로 맞고요. 두 번째, 미등기 토지에 임야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 국명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할 수 있으니까 국가 앞으로 보존등기한 다음에 이전등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 맞고 5번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87번 토지 또는 건물의 보존등기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것이야 하므로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가능하니까 판결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틀렸죠? 토지 누구 상대로 가시고?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국가나 건물의 경우는 건축허가 명인 상대로 한 판결은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아까 1번 질문 판결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다 가능하니까 3번 해당한다. 맞았나요? 맞는 말이에요. 4번이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아니죠. 건물은 누구 상대로 가야 돼요?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틀린 말이고 5번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에 말소를 명한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서 해당한다가 되니까 이거 참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8번 다음은 신탁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신탁등기가 격려된 후에는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 처분제한 촉탁은 수리할 수 없으므로 비록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 등기의 촉탁이 있더라도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였다면 이는 각할 수밖에 없다. 틀렸습니다. 위탁자 소유권은 압류가 압류할 수는 없지만 언제 들어왔대요 이게 신탁? 전에 들어왔죠. 전에 들어온 경우는 영향 안 받고 가능함으로 1번은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 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동일 서면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신탁 등기 신청은 원칙이 단독 신청할 등기이므로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하나의 신청서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한 개의 신탁 원본을 제출하면 좋고, 신탁 등기가 종료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등기를 하더라도 별도의 신탁 원본을 조지할 필요가 없다. 신탁 원본도 등기부이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필지일 경우는 신탁 원본도 하나예요. 둘로 분할해 버리게 되면 신탁 원본 둘로 조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4번이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대위 신청 가능하고요. 5번은 신탁 등기 후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목적에 위반되면 전부 다 각합니다. 신탁 등기 끝난 이후에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등기 어떤 것이냐? 그거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 가능해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실행해 주겠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각하당합니다. 맞는 말은 5번 몇 개였고요. 89번의 경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업 시행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하면 피수용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피공탁자는 누구고 피수용자는 누굴까? 피공탁자와 피수용자 같은 사람 다른 사람? 피수용자 피공탁자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피수용자가 누구예요? 수용 당한 사람. 보상은 받아야겠네요. 보상을 받는 사람이 피공탁자. 오케이? 그럼 주소가 같대요 다르대요? 같으면 주소 확인했으니까 별도 제출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인 규정대로 가게 되면 재단법인, 산단법인, 민법상 법인인데 이 두 개 법인은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법인, 산단법인은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가 비과세가 돼요. 아마 취득세 배울 때 비과세로 혜택 줬다가 팔아먹을 때 영리행위를 했을 때에는 비과세 해준 취득세에 과세가 들어가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인데 재단법인 설립한 다음에 조금의 재단법인 운영하다가 팔아먹을 때 추기 차익 바라고서 세금 안 내니까 그런 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팔아먹을 주무관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용이라는 건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상 물건이 뺏기는 거니까 요거는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처남인가 이창석 씨인가? 예, 옛날에 그 서울 어디다가 재단법인 세운 다음 장학기단 세우고서 건물을 소유하고 시공상가라는 그 건물 하나 세우고 있었는데 맞나요? 네. 그때 장학기단 세운 다음에 취득세 비과세로 강남에 건물을 샀어요. 사서 취득세 10원 안 내고 5년인가 6년 동안 장학금 준 장학생 딱 한 명입니다. 자기 고종사촌 딸내미. 그리고 그 한 명 장학금 주고 그동안에 세금을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밝혀져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팔아먹을 때도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행위를 자칫하면 좋은 거죠. 재단법인 간판 세운 다음에 취득할 세금 안 내고 땅 샀다가 팔아먹으면 양도소득 비과세 주니까 그만큼 또 혜택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거가 투기해서 도움을 우려가 있다 보니까 처분 시에는 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 안 받고서 팔아먹어도 되는 경우는 법률 규정을 통해 넘어가는 경우만큼은 필요 없으므로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수용 개시일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맞았나요? 수용했는 경우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수용은 다른 걸 문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용했는 경우는 직권 말소 당하는 거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문제네요.
수용권자가 등기 끝나게 되면 원칙은 등기부상 모든 권리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직권 말소하지 못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요거 외우시라 그랬죠? 답은 이게 답이라고. 일단 지역권행이 직권 말소하지 못하더라. 이때 지역권행의 경우 유효지가 넘어가는 경우는 수용되는 경우는 지역권 살아있는 것이고 수용되기 전에 존재하던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직권 말소가 안 될 것이고 수용되기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수용 전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실행한 이전등기 이것도 직권 말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인정당 살아있는데 여기 두 개는 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역권 등기하고 또 하나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소유권이자 다 수용 전, 수용 후 수용 전이라는 얘기는 다 묶어서 선순위 소유권은 말소당하지 않는다요. 답은 이 둘 중에 하나 답인데 답은 예를 답을 만들어 항상 지역권 누구나 다 알거든요.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에도 지역권은 살아있고 재개발에도 살아있다 보니까 답을 안 만들고 답은 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3번 주문 수용 전의 소유권은 말소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네. 맞고 반대로 4번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사항이 아니다.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니까 틀린 말이고 5번이 사업시행자는 그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네, 넘어가서 90번 공동 소유 사이의 소유 형태 변경에 따른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요것도 설명드려야겠네. 공동 소유 몇 개 있나요? 그 답이 나오겠네. 공동 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여기 써드리니까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둘 다 지분이 있나요? 네, 그럼 지분이 있으면 공유와 합유, 지분이 없으면 총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분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전등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압류 다 할 수가 있지만, 합의 지분은 처분할 수 없으니까 압류도 안 되고 이전 등기도 안 되고 가압류도 할 수 없더라. 들어본 기억 나세요? 여기 일단 그 기본 틀인데 이번엔 바꾸려고 합니다. 공유에서 합의로 바꾸고 싶어요. 또는 합의가 공유로 바뀌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떤 등기 하느냐요. 공유가 합의로 합의가 공유로 둘 다 지분은 있어요? 네, 그럼 둘 다 변경 등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색깔 바꿔서 공유가 총유, 총유가 공유, 합유가 총유, 총유 합유로 가는 경우는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해요. 그러면 공동 소유 간에 공유와 합유끼리만 무슨 등기하더라? 변경 등기인 경우가 나머지 전부 다 이전 등기합니다. 근데 시험 나올 때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나오지 총유란 말을 안 줘요. 총유란 말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요? 법인이 아닌 사단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총유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법인 아닌 사단 소유권은 뭐다? 총유란 말 나와서 그렇게 문제 냅니다. 총유란 말은 못 쓰게 돼 등기부는. 공유합의까지 등기 기재할 수 있어도 총유란 못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알고 있는 이 문제인데 1번의 경우 공유자 전부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거 무슨 등기해야 돼요? 변경 등기하죠? 그럼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합의로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빠졌고 두 번째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권 변경등기할 수 있다. 맞았나요? 맞고 또 합유가 공유 변경등기 인정합니다.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의 결의로 그 구성원들의 공유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변경등기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죠. 총유는 공유로 할 때 3번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고
합유자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등기에 의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91번 공동 소유 등기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91번은 쉬었다 갈래요? 앞으로 얼추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끝나 더 갈래요? 예? 좀 쉬었다가 한 시간 됐어요 벌써. 예. 그러니까 90을 좀 쉬었다 갈게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쉬세요. 예.